2020년 12월 이 끝나가는 1년 그 연말에 다구콘이라는 공연을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그 저희 하물며 저희 이제 공연 준비하는 저희들이나 아니면 뭐 공연장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태프들도 이렇게 준비할 때 당연히 이렇게 좀 걱정도 하고 조심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뭐랄까 여기 오는데 또 용기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또 날씨도 춥고 한데 어려운 걸음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. 네. 숨이 좀 차네요. 초반에 세 곡을 좀 달렸는데 화살표 싫으면 말고 야간비에 이렇게 달렸는데 신나셨어요? 그러면서 네. 그게 우리 공연 네. 처음 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예전에 또 정변 공연 즐겨봤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왜 우리 떼창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뭐랄까 공연 풍속도가 좀 달라졌달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나는 노래들을 해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떼창을 하면은 옆 사람이 날 째려보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. 조심해야 될 시기니까 그래서 그 평소에 제가 잘하는 떼창 유도 같은 거는 오늘 좀 안 하려고요. 네. 여러분들 근데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면은 그 저희 공연 심사하러 오신 분들 같이 느낌을 받을 수 없잖아요. 그런 걸로 쉽지 않으니까 탑밴드로 충분하니까 입고 싶은가요? 네.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제 손짓 발짓 이렇게 몸 움직이는 건 볼 수 있으니까 아 저만큼 즐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를 본인도 즐겁고 저희도 즐겁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? 네. 그렇죠? 뭐 대척 댄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현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거. 그래서 1m 간격 안 그래도 많아서 옆 사람 친일도 없고 그래서 그 간격 안에서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 맞다 오늘 공연하는 닭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가 좀 해줄래? 공연 제목 네 오늘 공연 제목 닭콘인데요 다이어리 꾸미기 콘서트입니다. 와. 저는 사실 처음에 닭콘으로 이제 다른 사람 아이디어였는데 닭구가 뭐야 그랬어요. 그래서 몰랐었는데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어리 꾸미기의 주인공이고요. 올 한 해 이제 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외출하기도 좀 그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이어리 이제 일정 자체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. 이거 직접 제 손으로 쓰시는 분이든 아니면 핸드폰 스케줄을 하시는 분이든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김정호가 여러분들의 이제 기억하고 싶은 날, 일정이 좀 힘든 날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는 그런 취지에서 닭구코네 이름을 붙였습니다. 여러분 다 거기다 써놓으셨나요? 핸드폰이나 다이어리에? 저기에 명공연 날 이렇게? 네. 저요. 고맙습니다. 다음 곡 수영장 들려드릴게요.